초기로 돌아간다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창업을 왜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퀘스천이긴 합니다. 좀더 전략과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계획 속에서 좀 천천히 잘 준비돼서 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바이 허브를 입주하면서 창업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소규모로서 연구 개발에 치중하면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진행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20년 10월 이제 시리즈 A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 구로에 옮겨와서 GMP를 만들고 임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근간을 마련을 했고요. 시리즈 B가 유치가 되면 저희 내년에 적극적으로 임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번 흑주 질환 외에 치료제가 없는 섬유화를 동반하는 간경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만 해도 저희가 추정한 바로 2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고요. 가까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 이상의 큰 시장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간경변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일 작용점에 작용해서 치료제를 하다 보니까 임상 3상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는 한 가지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재생의 기능도 있고요. 염증 제어도 있고 섬유화를 완화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합 기능성의 치료제로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여러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협업하는 곳에다 저희 세포를 제공을 해서 그 교수님들이 치료하는 질환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계속 적응증들을 확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치료제가 있는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제가 없어서 사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난관은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기존에 치료제가 없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할때 해외에서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저희 치료제를 원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정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불광불급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를 가지고 미치지 않으면 사실은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벤처 회사로서 마지막에 이 고를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연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부단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감히 조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제가 창업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VC들 분들과 만났을 때는 저희가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 시장이 어려워지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자생할 수 있어야 그다음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자금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분명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이 요즘은 필요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잘 계획을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 같이 하시던 네트워크들을 잘 형성하신 다음에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한 지난 5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허브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응원하고 또 저희 세렌라이프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